이제 나오거라. 저 눈처럼 하얀 당해가 더럽혀지는 걸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덕이 넘치십니다. 일을 하러 왔는데 옷이 더럽혀지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아가. 그 말로만 듣던 수절갑 5년자 백씨 부인. 마치 고요한 수면 위를 걷는 한 마리의 백조처럼 저렇게 우아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니. 품위를 지키는 것 또한 아녀자의 덕목 중 하나지요. 어머님, 햇빛이 강해 눈이 부시실 듯합니다. 아, 저는 준비할 것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. 예. 그럼 준비가 될 동안 준비된 차일 밑으로 가시지요. 아이, 계단 조심해. Friday.